초여름인 7월 시작부터 열대야가 나타난 건 기상관측 이래 108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해안가는 높은 습도로 내륙은 폭염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시각 중계차 연결해서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정민경 기상캐스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캐스터, 밤인데도 많이 덥죠? 네, 저는 지금 부산 시민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후텁지근합니다.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부산의 수온주가 25.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지나면서 습도가 90% 이상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열대야 기준인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사흘 연속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은 지난 3일 올여름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108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일찍 밤더위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 이곳은 더위를 피해 산책 나온 시민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원 한편에 마련된 벤치에서는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폭염에 장마까지 겹쳐 더위 불쾌감은 심하지만 하늘빛 폭포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걸 보고 있으니까요. 더위가 조금이나마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흘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면서 낮 최고 기온은 부산 중구가 30.1도, 북구는 무려 32.2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내일도 부산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무덥겠습니다. 아직 장마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서 금요일쯤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르게 찾아온 찜통 더위와 열대야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민공원에서 MBC 뉴스 정민경입니다.